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1회, 2회 통합 가스기사 기출 문제, 가스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종류의 압축기가 되는가? 자, 이 그림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맞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주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한쪽에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주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회전하게 되면 이거는 따라서 같이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렇게 흡입해 가지고 이렇게 토출시키는 이와 같은 압축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ROOT, 그죠? ROOT, 루처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뿌리. 이 뿌리를 우리가 루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땅콩입니다. 땅콩. 맞죠? 땅콩. 땅콩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콩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압축기를 우리가 루처식이다. 또는 루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암모니아 합성 원료로 사용을 한다. 암모니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NO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결합을 시키게 되면 NH3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두 개가 되겠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세 개가 되겠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버보시법 또는 합성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 전달률이 적고 수소는 그램 수가 얼마나 가는가 하면 기체로서는 H2로서 그램은 2그램이 됩니다. 모든 기체들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열 전달률이 빠르고 그죠? 열 전달률이 빠르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와 혼합 기체의 일광을 쬐면 폭발한다. 수소화라고 하는 물질하고 Cl2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햇빛 촉매하에서, 그죠? 햇빛 촉매하에서 HCl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생성을 시키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염소폭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염소폭맹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폭맹기. 염소폭맹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도 쉽게 여러분께서 처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다. 가스 조정기 중에서 2단 감압식 조정기의 장점. 2단 감압이다라고 하면 1단으로 감압을 시켜서 다시 조정기가, 그죠? 조정기가 두 개, 그죠? 두 개. 조정기가 두개 이상으로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2단 감압식 조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 감압식 조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집합관이 있습니다. 집합관. 집합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집합관에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 감압식이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R1이라고 하는 조정기가 있겠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R1이라고 하는 조정기가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R1이라고 하는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스 메탈을 거쳐가지고 연소기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가스 메탈을 거쳐가지고 연소기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가스 메탈을 거쳐가지고 연소기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정기를 우리가 R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R2. 그래서 2단 감압식 조정기다라고 하면, 2단 감압식 조정기다라고 하면 조정기가 몇 개? 두 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압력을 감압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2단 감압식 조정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전기의 개수가 적어도 된다. 조전기의 개수가 적어도 된다. 조전기의 개수가 우리가 단단 감압식 조전기가 있겠고 2단 감압식 조전기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조전기의 개수는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단보다도 2단이 조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소기구에 적합한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소기구에 적합한 압력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연소기구에 적합한 압력으로. 그러면 1단, 2단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전기를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R3라고 이야기한다면 연소기구에서 더욱더 알맞은 압력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배관의 관경을 비교적 작게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죠? 입상 배관에 의한 압력 강화를 보정할 수가 있다. 입상 배관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배관을 우리가 입상 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배관을 우리가 입상 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력 강화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그죠? 압력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압력이 더욱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죠. 도시가스 CH4 메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높아지더라도 우리가 연소기구 앞쪽에 우리가 조전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압력 강화를 보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의 해답은 용기 조전기 개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